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 한번 인사할게요.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십시오. 이제 찬양대하고 등단을 하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순간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나니. 문을 두드렸더니 열어주시더라고요. 또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하게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2022년 신년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만물의 창조주와 만복의 근원으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2022년 첫 열매로 드리는 신년 주일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올해 저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1년 52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새해는 성도들이 눈물과 애통함으로 금식으로 합심하여 드리는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새 일을 환상과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유행하는 코로나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앞당겨 주옵소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돈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도 94번 새해 두 번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자들 우리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신원의 권속들이 주의 전에 모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곳에 주예전을 세우셨고 주예님의 주님의 뜻에 따라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비전을 꿈꾸게 하시며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선배들이 이곳에 기도하여 세우신 주의 전이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게 하시며 주의 전을 다시금 세워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일꾼들이 세우시어 또 한 번의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가 기회라고 하신 주님,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을 열어가는 노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시간시간 기도하는 신원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속히 들으시고 주의전이 다시금 변화하며 다시금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전도와 선교의 장이 확장되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주의 성전 되게 하옵소서. 열두 교회 70명의 수요전대도 120명의 중보기도자, 300명의 다니엘의 준비된 용사 및 7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꿈꾸게 하시며 이루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인 청년회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를 사랑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승리하게 하시며 계획하는 갈대상자 프로젝트와 일련의 계획들로 은혜를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새해에도 더욱더 아름다운 비전으로 꿈꾸게 하시며 세워가게 하옵소서. 저들을 지도하는 두 분의 목사님과 두 분의 전사님, 또한 부장선생님과 교사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사명감이 불타는 귀한 역사의 현장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풍부함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오늘의 현실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처음 열심과 처음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신원의 권속들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불법이 난무하며 정의가 공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형심에 따라 통치하게 하옵소서. 아니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과 고통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한 가지로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군무와 직장과 군무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성도들에게 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십시오. 전임 목사님 귀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이 말씀이 지쳐있는 우리의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며 또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의 원천 되게 하시며 하늘의 이루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찬양대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일상의 회복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종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저들에게는 은혜의 성령을, 듣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년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요한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의 영광이 빛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시온의 영광으로 이 거룩한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옵소서. 교회와 종들이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2022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중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교회 에베소 교회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이제 서문학교회로 또 금요일날 저녁까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일곱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모든 예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또 교회가 살고 새해를 복되게 시작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기독론의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를 알려주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종말론의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계시록 1장 4절 말씀에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 그러니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 교회에 대한 환상으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에 주시는 말씀, 교회론의 관점에서 읽어야 하고요. 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지금 우리 시대, 우리 교회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소망의 책입니다. 마지막 때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견뎌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응원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고난과 핍박, 환난과 고통의 삶,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유배된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듣고 써서 보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언의 편지 통해서 바로 우리 교회에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일곱 교회 끝에 가면 항상 반복되는 말씀, 후렴구처럼 주어지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교회에 대한 칭찬과 그리고 날카로운 사랑의 채찍을 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 채찍,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우리 교회, 성령께서 영적으로 진단하시고 영적인 처방전을 주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함께 져야 할 십자가로,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로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 이 편지를 일곱 교회에 써서 보내시는데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당시 대표적인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지 순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보면 기둥만 남아있죠. 교회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사라진 교회, 예수님이 떠난 교회,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회의 최후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저렇게 무너지고 초라해질 수 있고 그저 성지순례의 구경거리가 되고 박물관 교회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국 교회와 우리 대구 신흥교회의 미래의 자화상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영적 진단과 그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받은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요한이 유배된 이 반모섬에서 이 편지를 소지한 사람이 100km만 똑바로 항해하면 지금 에베소 항구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죠. 지리적으로 이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에베소입니다. 아시아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로서 로마 제국의 비호 아래 번영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 도시였어요.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들을 아시아의 수도라고 부를 정도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교적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불리는 이 아르테미 신전이 있었던 곳으로 그 우상의 그 신전 그 숭배가 아주 막강했습니다. 고대 유적 이 아르테미 여신을 보면 여러분 가슴에 유방이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었어요. 원형 극장이 있었고요. 도서관이 있었고요. 상하수도가 있었고 냉난방이 완비된 문명이 발달된 도시 에베소였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요한계시록의 이 편지를 가장 먼저 받은 교회 에베소 교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다른 교회들의 모교회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고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지내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했고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 날마다 강론해 그렇게 두 해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눈물과 말씀 그리고 수고와 기도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아르테미 여신상 제작자에게 고소를 당하고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이 마케도니아 빌립보 지역을 지나고 그리고 헬라 아가야 지역을 지나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을 부르죠. 그리고 장로님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눈물로 교회를 부탁하는 작별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내가 떠난 후에는 사나운 이리가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는 눈물의 작별을 하게 되고 에베소를 떠나면서 거기에 이제 영적 아들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게 되고 교회를 맡기고 교회 성장과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도록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도 에베소에 편지를 써요. 그것이 에베소서이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보였던 이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바로 그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찾아오시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 있을 때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일곱 교회 환상을 보고 13절에 그 일곱 촛대, 일곱 교회 사이를 인자 같으신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양털같이 흰 머리털과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를 찾아오시고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위엄과 권세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끌리는 옷을 입고요 가슴에 띠를 띠고 있는데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에봇의 모양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살피십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그리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권세와 위엄에 찬 그 목소리로 교회에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보면 2장 1절에 다시 에베소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 교회 영적 리더들, 지도자들, 그것이 예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교회의 주권자가 되시고 종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촛대 사이를 거니세요? 교회와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그리고 성전된 교회 성도들 사이를 거니시면서 살피시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영적 진단, 칭찬과 책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전통이 있는 교회, 참 모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 교회,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입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칭찬하고 계세요. 내가 내 행위 그리고 수고 내 인내를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니골라당의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영적으로 분별해냈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알다, 오이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전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도 다 통찰하시고 아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서도 책망과 경고를 받았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2절과 3절을 보고 4절을 넘어갈 때 거기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반대죠. 그러니 앞에 칭찬이 있었으니 그러나 다음에는 책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책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책망이 뭐예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처음 사랑이 지금 버려지게 됐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웃사랑의 계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묘사하지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바로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생명처럼 지켜야 될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기서 버렸다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로서 이혼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님은 신랑이 되셔서 이 교회인 신부인 에베소 교회와 결혼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을 버리고 이혼을 선포하고 지금 법정에 가서 이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요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 그러나 이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차갑고 형식적인 사랑,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게 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형제의 사랑도 버리고 성령의 첫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첫 열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 자발적인 사랑의 열심, 그것이 식어지고 무관심과 타성에 젖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삶으로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되어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예수님은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영적인 처방전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처음에 뜨거웠던 정말 자원함으로써 갈망했던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 책망을 주셨잖아요. 이 책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받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실 때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사생자요 또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들과 같이, 친아들과 같이 에베소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 않느나 연단을 받은 자들은, 책망 속에서 다시 회복하고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요? 우리를 다시 쓰시고자, 다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래요. 그 단계가 첫 번째 단계 5절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생각하라. Remember. 기억하라. 회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이 처음 사랑이 식어지게 되었는지, 나의 믿음이 이렇게 바닥을 치게 되었는지, 내가 교회를 떠나고 예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열정이 식어지고 관심도 없고 타성에 젖어 세속화가 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라. 그 다음에는요, 회개하라. Repent. 회개는 빗나간 자리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라.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라. 섬김의 자리, 충성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복하라는 거예요. Restore. 다시 재헌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억하십시오. Remember, Repent, Restore. 여러분 다시 리셋하셔야 돼요. 다시 리셋하셔야 돼요. 그래야 리스타트.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책망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촛대가 옮겨져서 빛의 사명을 잃게 되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가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교회 주신 사명을 옮기고 그 사명이 옮겨질 때 그 교회 주신 축복도 옮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명을 받았지만, 직분을 받았지만, 임명 받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서 처음 사랑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주셨던 사명, 부르심, 그 은혜와 축복을 옮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은혜와 축복, 이 사명을 다른 교회로 옮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직분과 그 자리로, 그 사명으로 예비된 축복도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도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무서운 경고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이 경고를 무시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다시 헌신하지 못했어요. 결국 에베소 교회가 무너졌죠. 지금 박물관 교회로, 기둥만 남은 교회로, 터만 남은 교회로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귀한 직분을 받고 아무리 귀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 촛대, 그 은혜, 그 축복마저도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10년, 20년, 30년의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1대, 2대, 3대, 4대, 5대 신앙의 가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22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거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에게 주신 직분, 그 사명, 그 은혜, 축복 내가 옮기겠다고 무서운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나요? 하나님 주신 은혜, 마지막 은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건 단순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2장 3절에 일곱 교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 전체에 주시는 동일한 말씀. 이건 단순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겠다는 것이에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 안에는 길가밭에 돌짝밭에 가시떨기밭에 염려와 근심 걱정들 다 내려놓고 좋은 땅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씨앗들을 인내하며 지켜낼 때 30배, 60배, 100배의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다시 돌아와라. 다시 헌신해라.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들, 땅의 기름진 복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역사들, 그 축복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1장 3절. 여러분, 계시록에는 총 7번의 복이 나와요. 근데 그 첫 번째 복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움이라.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여러분, 세상은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마지막 전신갑주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때 우린 승리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생명나무의 열매,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사랑하지 않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 촛대를 옮기시는 무서운 심판과 경고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되고 내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했던, 충성했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2022년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신년 초일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 교회 다른 이름이 사랑이 될 때, 대구 신흥교회 입구로 사랑이 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예비하신 모든 복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선엽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삶의 보배를 담으시고 하나님의 새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최세일 장립 집사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도현영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머니 얼굴 보게 해주시고 교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배중호 집사님, 최말순 권사님, 새해도 전 가족 주님 앞에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원민 집사님, 정수아 집사님, 이은서 어린이, 2022년도에도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이직과 취업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하린 어린이, 새로운 한 해에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종대 장립 집사님, 한영희 권사님, 새해 첫 주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도 믿음의 부유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혁환 장로님, 2022년 새해 첫 주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도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조용길 장례지사님, 정경옥 집사님, 첫 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노종석 장로님, 최정점숙 권사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새해도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이정자 권사님, 노하신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주 하나님, 풍랑에서 구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정희 권사님,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이완석 집사님, 노윤성 권사님, 새해는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 오게 하옵소서. 오영석 장립지사님, 최영미 권사님, 하나님의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유걸준 집사님, 날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양성욱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현우태, 도연영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노삼 장립 집사님, 최재남 권사님, 험사 늘 감사합니다. 노지혜 집사님, 정화수 권사님, 박원규 장립 집사님, 유금순 권사님, 한명숙 집사님, 김다은 전사님, 이순옥 권사님, 오연세 장립 집사님, 혜재영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배은혜 어린이, 선한 이웃 프로젝트 목적 헌금으로, 이정희 권사님, 선한 이웃 프로젝트,
배지영 목사님, 이성혜 사모님, 배은혜 어린이 갈대상자 프로젝트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올해도 지켜주시고 자녀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늘 지켜주옵소서. 무명으로 갈대상자 프로젝트 우리 신혁환 장로님 은혜로 40년 감사로 한평생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다시 인생 여정 가운데 새 일을 허락하신 여호와일의 하나님께 얻은 영광을 올려드리며 언제까지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500만 원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10의 1조와 건축, 선교 그리고 선한 이웃 프로젝트, 갈대상자 프로젝트 그리고 각양각색의 감사를 담아서 미리 감사하고 믿음 감사하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여서 감사하는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시고 하늘 곳간에 채우시며 이 땅의 삶의 여정에 그 가정의 삶의 현장에 자녀들 위해 만복으로 흩어 뿌려주시는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장로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또 할렐루야 찬양대 오르간 피아노로 지휘로 그리고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교회를 섬기며 청소하고 관리하며 새벽을 깨워 주야로 무시로 성전을 지키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그 눈물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며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흘린 눈물과 복음의 씨앗들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살아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고 직업으로 또 학업으로 여러 모양과 형평으로 해외 나가서 목회로 선교사로 흩어져 있는 주의 권속들 우리 신은의 가정 그 가족들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건강한 은혜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새해 병상에서 맞습니다. 침상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그러나 그 침상에서 병상에서 눈물로 고통과 탄식 속에 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그 광선의 역사로 다시 살고 회복되어져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구시는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를 따라 2022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경제로 물질로 재정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묶임이 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풍족하여져서 그 필요를 따라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년주일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한 번 더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서 그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서 그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1월 기도의 달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신년 특별새벽기도회가 내일 새벽부터 시작돼요. 성전에서 또 온라인 실시간으로. 그리고 여러분 못 들으시면 또 녹화된 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금요일날 밤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저와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이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시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우리 예배하고요. 지금처럼 지키며 예배하면 됩니다. 여러분 꼭 같이 예배해 주시고요. 이제 온라인 365의 가정예배가 또다시 시작되고요. 다시 한 걸음 더 기도대행진 계속 되어집니다. 신년대직회 예결산 공동의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온가족 신년 특별새벽기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해구 동네 여전도회 연합회 중지역회 1월 3일 내일 월요일 1시 30분 여전도회 대구 연합회관에서 진행되겠습니다. 회개와 회복을 위한 대구 신흥교회 기도연대. 예,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 교역자들이 연합해서 금식하며 하루 세 번씩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대구 신흥교회 이 회개와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0일. 그리고 이제 항전직 또 성도님들과 같이 하는데 신청자들이 함께합니다. 감동하시고 여러분 신청하셨을 때 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남선교에서 부르이웃돕기 성금 신천일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함께 또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요. 다시 한 걸음 더 기도대행진 이갑석 집사님, 이정희 권사님 감사드리고요. 성경통독 김명희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신년 기도카드 여러분 참 놀랐습니다. 세 분 내주셨어요. 세 분. 성경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말 주간 성경 공부, 성경 일독, 또 전도, 기도 대행진, 또 봉사 함께 해주신 분들 송년 주일에 송구영신 예배 때 주부에 나온 그 명단 여러분 확인하셔서 부교육자실에 가셔서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 여러분 꼭 수령해 가시고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재직부서 봉사자 신임 서리집사 명단들 여기 별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주시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2022년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영유아 유치부 김다은 전사님 인사를 했는데요. 또 못 보신 분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전교인이 함께 기도해서 우리 영남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우리 김다은 전사님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또 잘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또 박수로 이렇게 환영하겠습니다. 인사 네 환영합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620장 1절만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새해도 감사하고요.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 할렐루야 찬양대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2층에 축복합니다 이 믿음 더욱 고세라 주가 지켜 사무실에요. 어둠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한 번 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마음에도 주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에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노라 하나님 이 말씀 받고 이제 교회로 그리고 부르신과 사명자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다짐 결단하는 한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 그 성도들 위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신년제 직회 예결산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